캐로만세님, 캐로님이 2024 F1팀의 CEO가 된다면 CEO 맘대로 팀 수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? 그거보다 조금 더 권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어쨌든 그래서 제가 팀 수석과 드라이버 두 명을 제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다. 팀 수석이요? 그러면 경기를 잘 이끌고 갈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은데. 로랑 맥키스 지금 RB 팀 수석. 그냥 엔지니어예요. 마인드가 이제 엔지니어 일은 안 한 지 오래돼서 못 한다 그러는데 마인드가 엔지니어라 제가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라 맥키스 엔지니어는 정치를 못하거든요. 팀내 정치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베르스타펜을 데려오고 한 명은 데리고 있다가 내년에 키미 안토넬리 오면 내치고 1년 계약으로 해야지 되니까 쉽게 나갈 수 있는 당장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드라이버 저우관유. 베르스타펜과 저우관유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냉정한가? 포인트는 베르스타펜 있다고 저우관유는 개발비를